이게 가능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쉬었다 그러면 안 했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은 금속공예 작가 김행렬 씨의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곳이 작업실인데 고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이곳이 정말 작업실인지 의아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행렬 작가는요, 32년째 금속공예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금속공학과 교수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 폐고철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이 정크 아트는 5년 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폐고철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 모습과 김행렬 작가만의 독특한 바로 나만의 금속 공예 기법 잠시 후에 문화 코너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개그맨 김동화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김동화지, 건강하게 운동하지, 기분 좋게 노래하지, 재미있게 말을 하지, 김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화 씨 반갑습니다. 벌써 5월에 이틀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른데, 네. 동화 씨는 5월이 어떤 달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달은 저한테 지우고 싶은 달, 삭제하고 싶은 달이에요. 왜요? 왜죠? 경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아~ 근데 빨리 없어지고 좀 이제 저 좋은 달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나가셨군요. 굉장히요. 또 그만큼 행복한 일이 많았다는 거겠죠. 좋은 해석이었어요. 네, 축하해주러 갔으니까는 뭐 행복했고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5월 달에는 행복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5월 추억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좋습니다. 문자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은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한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월 하면 정말 축제도 많았고 뭐 지난주에 문화재 야행도 많았고요. 그쵸. 우리 동아 씨처럼 이제 경사 많이 챙긴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웃지 못하고 즐거웠던 일들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중간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진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더 행복해지시라고 호텔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 씨는 가장 행복할 때 어떤 표정 지으세요? 아, 행복해. 전북이 참 좋다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표정을 네. 보내달라는 말씀이신가? 네, 모르겠지만요. 따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중간 선물 외에도요. 끝까지 선물 추첨 통해서 많이 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카톡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대회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뜨거웠던 요리대회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국내 한 홈쇼핑이 올해로 12회째 마련하는 요리 경연대회 NS 쿡페스타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이 대회가요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대회라고 해요. 건강한 가정식 레시피도 보이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바로 오늘 본선에 오는 100팀이 이렇게 열띤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상금 3천만 원이에요. 네, 통합부문 대상에게는 보시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수여가 되고요. 네, 특히 올해는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내년부터는 NS 쿡페스타 익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익산 어떤 모습일까요? 네, 또 이 대회는요, 일반인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다고 하니까 혹시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네. 이번 요리 대회는요, 특히 이제 올해까지는 서울에서 치러졌지만 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내년부터는 익산시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되면서 조성이 되면서
익산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해먹는데 그 요리라는 거는 그 맛도 좋지만은 과정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과정이요? 네, 직접 썰고 팥 썰고 만들고 딱 그렇죠. 먹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은 행복해. 너무 행복해. 또 나왔습니다. 아, 네. 이 표정이죠. 행복해. 아, 또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가 건강에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혹시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 이러면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이렇게 행복한 표정 짓고 있는 동아 씨가 또 준비를 했죠. 이번에는 순창에 사는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네,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순수함, 춤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진짜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동아 씨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라니까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댄스 동아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보시죠. 여기 춤을 만나고 춤과 사랑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송 댄스 동아리 리버브.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버브의 도전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순창 화이팅!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순창의 한 중학교. 여느 학생들처럼 학업에 충실한 중학생인데요. 하지만 수업을 마치면 춤을 사랑하는 리버브의 일원으로 함께 모입니다. 오, 그냥 아 일본 때는 이것보다 두 배로 더. 혹시 순창에서 가장 춤을 잘 춘다는 리버브 댄스 팀이 맞나요? 네. 리버브 댄스 팀,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버브입니다. 8년 전 춤이 좋아서 모이게 된 방송 댄스 동아리 리버브. 밝은 기운이 뿜뿜 넘치는 리버브는 말이지요. 리버브라는 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희 무대를 보는 관중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춤을 추게 되셨어요? 아, 처음에는 제가 말수도 없고 진짜 자존감 낮아가지고 무대에 서면 진짜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이제 댄스를 하게 되면서 말수도 많아지고 자존감 높아지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로를 이쪽으로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춤추러 한번 가볼까요? 네! 춤추러 출발! 아저씨가 춤을 추는데 나랑 댄스 배틀 해볼 사람이니? 네, 제가 할게요. 어허, 리더 테이. 넌 아니야. 난 막내 너로 정했다! 연습하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죠. 자연스럽게 몸을 푸는 아이들, 본격적인 춤 연습을 시작해볼까요? 춤을 사랑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실력을 키우기까지 이들을 지도한 특별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한결같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온 이정현 선생님입니다. 아, 애들 실력 보니까는 그냥 범상치 않은 실력이더라고요.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상들을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그 세계 잼버리 캠페인 대회에서요 금상을 받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애들이 디스를 건 적도 있어요. 시골 아이들이라고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니까. 각종 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며 춤에 자신감이 생긴 아이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고 있던 노래가 어떤 노래죠? 섹시백이라는 곡입니다. 어, 이 섹시백, 이 외국 노래 같은데 이거 지금 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회를 나가게 돼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네로라는 춤꾼들이 참가하는 대회라는데요. 립업도 참가 기회를 얻고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나는 춤을 추고 나서 조금 뭐 달라진 게 있다, 바뀐 게 있다. 라고 오. 춤을 좋아하긴 했는데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막 나가서 춤추는 것도 장난치는 것도 막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춤을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나와서 춤추라고 할 때도 출 수 있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아이들이 영원히 영화 써니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누구 한 명이 힘들었을 때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뭐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처럼 영원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순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순위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치지 않는 거고 혹여나 좋은 순위가 안 나왔을 때 기죽지 말고 이 춤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면서 대회 하루 전 일본으로 향하는 아이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도 살짝 지금 긴장돼요. 나이 제한 없이 총 49개 팀이 참가한 댄스 경연 대회. 47번째 참가팀 리버비 무대에 오릅니다. 3분인데 3분 같지가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이런 장르, 박とか, 비보잉とか, 각자 이런 요소가 入ってて, すごく韓国のダンスのレベルが高いなって思いました.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춤을 추는지 보고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진짜 춤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뜨거운 도전기. 앞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리버브 멤버들의 무대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순창의 리버브.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렇게 춤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춤 잘 추는 분들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 네. 동아 씨 직접 배틀하고 오셨잖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제 거 보는데 너무 못 추고 창피해서 너무 창피하다 했는데 네. 그만 다솜씨 추는 거 보니까 난 제법 잘 추는 편이네.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안도감이 좀 들면서. 근데 진짜 그 춤에 네. 대한 순수한 열정, 사랑을 가진 친구들의 에너지를 보면서 좋은 기운을 정말 듬뿍 받고 왔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의 춤을 보면서 자신감을 조금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다솜씨 자신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용기가 생깁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내를 넘어서 일본까지 도전하는 리버브의 모습, 정말 멋졌는데요. 이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도 쭉 자신들이 사랑하는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처럼 서로 도우면서 춤을 추듯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버, Let's get it.
아, 네, 또 저희가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께 메시지 받아보고 있죠. 네. 오늘의 주제 5월 추억 대방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자는 샵 1991번, 샵 199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 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간 선물, 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사진을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기로 했잖아요. 동아씨 나왔나요?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기다립니다. 네, 카카오톡 아이디 나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아,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가 베냇머리를 밀었다고 네, 앞으로 이쁜 머리가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귀엽네요. 저 사진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진이 아닐까. 행복해질 때 표정은? 자, 우리 나영님에게는 네. 호텔 숙박권을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중간 선물 외에도 저희가 아직 푸짐한 선물 정말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카톡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소식이죠. 바로 금속공예 작가 김행렬 씨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행렬 씨의 예술 세계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언뜻 고물상을 연상시키는 작업실 뒤편. 김행령 작가의 작업은 고철 더미 속에서 재료를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돈이 많다든지 시간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여유가 더 있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건데. 쇠를 붙여 조각 작품을 만드는 금속 공예 작가 김행령. 오늘은 그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폐고철이 쌓여있던 작업실 뒤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김행령 작가의 작업실 입구에선 그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난 금속 공예 작품들이 반깁니다. 붓을 드는 작가 대신 용접기를 잡는 금속 공예 작가의 길을 선택한 지 언 30년. 폐고철을 활용한 정크 아트는 5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교육에도 좋고 그다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하기 시작했고. 점화 플록으로 만든 사냥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 조각들이 그의 작업실 마당에서 지루함을 잊게 하는데요. 이 작품들에 사용된 재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매력이 더합니다. 가정집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 다들 있을 거예요. 샤워 호스. 이게 이제 스덴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일반 금속들은 빠빠도고 다루기가 힘든데 이것은 잘 휘니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소의 근육질 소. 그래서 이 근육을 표현하려고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요즘엔 2톤이 넘는 고철로 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지만 52 나이에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아침이 그는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지금도 작업 스타일이 그렇지만 너미 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걸 찾아서 하고 누구나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익산에서 나고 자라서 탁구와 핸드볼 선수로 활약하던 그는 고3 때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꾼 그에게는 몇 배의 노력과 승부수가 필요했죠. 고3 때 시작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그림 잘 그리고 있을 때 저는 선을 연습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기감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좀 제가 성격이 너한테 조금 지는 걸 싫어해요. 새벽에 미술실 넘어와서 창문 넘어와서 혼자 새벽에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거기 미술실에 불 혼자 켜져 있는데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 주시고. 이후 귀금속 학과에 진학. 현재는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또 금속 공예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작품 활동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버려진 숟가락과 포크는 그의 작업을 통해 한 마리의 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작업 과정은 고되지만 완성된 그의 작품은 친근하고 쉽습니다. 그는 일상 속 모든 물건들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찌그러진 냄비가 있으면 거기다 구멍만 뚫고 시계 하나만 달으면 시계가 돼요. 네,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죠. 후라이팬도 거기다 구멍만 뚫고 시계만 하면 그냥 손잡이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냥 쉽게, 예술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취지로 많이 합니다. 이날 오후 작가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제자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제자는 교사 퇴직 후 우연히 김행령 작가의 작업실에서 본 작품이 눈에 밟혀 제자를 자청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장작까지 패다 주며 배우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제자도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어 금속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둘은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는 사제이자 동반자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제 작품을 보고 들으셨는데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특히 이제 그 바이올린 키는 거 그거 보는데 집에 가서 누웠는데 음악 소리가 며칠 동안 들리셔서. 예순이 넘는 나이의 제자 이형렬 씨를 이렇게 빠져들게 한 금속 공예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용도나 이런 것은 이제 떠났지만 그 형태면에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힐 정도로 위치를 찾고 그것들의 어떤 쓸모를 찾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예요. 고철을 활용한 정크 아트 외에도 김행령 작가를 세상이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금속 공예의 회화적 표현 기법인데요. 그는 얇게 편 금속을 캔버스 삼고 고운 색의 칠보 조각을 불에 녹여 물감으로 쓰는 기법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아크릴판 뒷면에 구멍을 뚫고 색색의 금속을 녹여넣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금속을 넣으면서 휘하오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제가 이제 휘하오고 금속오고 매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됐죠. 이 작업 방식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 시도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그 때문에 김행령 작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이게 가능할까? 또 놈들한테 물으면 쉽지 않아. 막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쉬었다 그러면 안 했겠죠. 불가능해서 도전하는 거. 그 자체로가 꼭 결과로서 나오는 것보다도 과정이 그게 아름답고 또 그 결과물 과정 속에 결과물을 내놨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는 김행령 작가. 나이 들지 않는 그의 열정 속에서 태어나는 특별한 금속 공예 작품을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금속 공예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쇠를 이어붙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행령 씨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방식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크릴판을 녹여서 그 구멍에 쇠를 녹여넣는 작업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1000도가 넘는 온도에 금속을 녹여서 아크릴판에 금속을 부어서 만드는데 네. 이 작업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은 작업 방식을 고수하면서 느끼는 이 성취감 때문에 김행령 작가는 오늘도 열심히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야. 앞으로 김행룡 작가의 목표는요. 자신의 작업실을 조각공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원. 네. 또 다음 달 20일부터는요.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에서 김행룡 작가를 비롯한 한국 공예작가 10인이 함께하는 전시회도 열다고 하거든요. 이곳에 가셔서 김행룡 작가의 작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도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에서는 여름 입맛을 사로잡을 해산물 맛집과 특별한 디저트 카페가 요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가지구의 첫 번째 맛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NC 윤지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이 무너지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문어 요리 먹으러 왔어요. 이름하여 문어 해물 얼음 전골. 어우, 여름 별미로 딱이겠죠. 각종 해물과 문어, 이제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드시라고 만들어낸 신메뉴입니다. 국내산 싱싱한 해산물만 사용하는 이 집. 어우, 큼지막하죠. 해산물은 신선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물건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 종류도 진짜 다양한데요. 희조개부터 전복까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 다 모였다고요. 향도 물의 향이에요. 그 새콤달콤 매콤한 물의 소스 맞네요, 정말. 이님 육수에 뭐 들어갔을 것 같나요? 사이다. 사이다 들어갔죠. 약간 과일 좀 갈아놓고 특별했다고 들어간 육수 보면 매실해? 좀 고급재로 가져요, 고급재. 고급지다 함은 사고? 디포리아하고 군멸치 그리고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도 간에 좋은, 요즘 술 많이 드시죠? 헛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장흥인데 저희 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헛개나무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물 맛을 책임지는 재료에 헛개가 한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육수 좋은 건 인지상정이죠? 잠깐만요. 이거 갈비 아닌가요? 갈비 육수를 넣으니까 감칠맛과 진한 맛이 최고였습니다. 잘 우려낸 육수는 살짝 얼려준 뒤에 사용하는데요. 해물전골의 통 큰 혁명이자 비주얼 카페. 다양한 해산물을 새콤달콤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딱 요즘 날씨에 진짜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물에 소면 넣으면은 이렇게 겉표면이 살짝 얼면서 약간 소면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얼어있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자돈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삶아진 거죠? 식재료들 뭐 신선하고 약간 탱탱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얼음 안에 담가 놓잖아요. 훨씬 모든 것들이 지금 되게 핑탱해요. 탄력적이에요. 마치 저처럼. 또 전복 내장으로 만든 이 비빔밥이 서비스였는데요. 어우, 진짜 고소했습니다. 시원한 육수에 소면 말아 먹어도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든든한 한 끼를 먹고 다음은 디저트를 먹으러 가볼까요? 어우, 인테리어가 정말 독특하죠? 아니, 카페 이게 왜 만두?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어머 여러분, 빵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막 만든 빵을 사다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막 만든 빵을 맛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찜통 안에 넣어서 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빵은 5분 정도 쪄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고 촉촉해진다고 하네요.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와 이 빵 찢어지는 거 보이. 어머 어머. 아 이 갖고 온 빵 냄새. 얼른 먹어봐야겠죠? 빵이 따뜻하니까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빵과 함께하는 용사들인데요. 앙치로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두 가지를 같이 발라야 맛있는 거 아시죠? 치즈의 시큼함과 팥의 달달함, 그리고 빵의 고소함. 무엇보다 빵이 따뜻하니까 진짜 훨씬 맛있어요. 요즘 티라미슈를 컵 안에 담은 이 컵 티라미슈가 뜨는 거 아시나요? 먹기도 편하고 이색적이어서 인기인데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못 먹기 때문에 딸기 맛이나 녹차 맛을 만들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맛볼 수 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이 느낌, 아시죠? 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안에 이렇게 딱 풀면은 그 검정색 그 가루랑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티라미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빵이랑 크림치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빵순이거든요. 크림치즈가 이 딸기와 어우러지면서 케이크 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성껏 만든 빵으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신가지구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MC민지 오늘은 이만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여름 별미들의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저 살얼음 통통 띄어져 있는 저 해물 전골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시원한 여름 별미 생각납니다. 또 동아 씨가 아까 전에 요리대회 얘기하면서 요리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다 했잖아요. 저 해물전골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헛개나무로 만든 숙취해서 음료를 많이 먹어봤어도 네. 헛개나무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또 뭐 레시피 본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꼭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김동아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으로 떠나볼까요? 네, 수백 년 전 역사가 현재와 공존하면서 네, 바로 삶의 여유를 주는 곳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성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천년의 역사를 지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중심엔 조양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크고 웅장한 문이요. 이 홍주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조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홍성에서 홍주성을 시작으로 떠나는 천년 여행길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낭만과 여유가 흐르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 여행길로 날 따라와요. 조양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홍주성. 1.7km에 이르는 성벽 중에서 약 800m 정도 돌로 쌓은 성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 세종 때 쌓은 홍주성. 원래 네 방향으로 문이 있었지만 동문과 남문만 남았는데요. 이 홍주성의 남문 위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곳 홍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남문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 보면 홍성군청 앞에 자리한 독특한 아문이 나옵니다. 홍주아문. 이곳은 입구부터 뭔가 역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웅장하다. 홍성 군
순천청 앞마당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넓은 그늘을 들이운 고목은 고려 공민왕 때 심은 것으로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제 이쪽 홍주목이라는 고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돌들이 보이죠? 네네. 거기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홍주 목사가 오시면 이제 고을의 안녕을 위해서 또 당신의 공직 생활에 이제 무탈함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군청 뒤뜰로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 고종 때 홍주 목사가 지은 정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하정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과 오래된 정자가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여유가 흐릅니다. 여하정을 돌아 나오면 만나게 되는 안회당.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안회당은 22칸 규모의 건물로 조선시대 홍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곳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옛 홍주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홍성의 명소는 바로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천년 여행길에 자리한 전통시장에선 옛 추억이 떠오르는 별미를 만났는데요. 아, 전통시장에 오니까요. 이것저것 맛있는 냄새도 나고 또 북적북적한데요. 어? 와! 오! 떡이다! 아, 제가 마침 요 떡을 먹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어떤 떡이 좀 많이 나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봄이니까 숙철이에요. 숙개떡 같은 거 많이 나가고 맛있어요. 향긋한 쑥 냄새가 가득한데요. 데친 쑥에 쌀가루를 넣어 만드는 쑥개떡. 보릿고개 시절엔 배고픔을 없애고자 먹던 떡이지만 요즘엔 향수가 어린 건강한 별미죠. 살살살살살살살살 돌려서 손으로 나가지고 손으로 꼭 누르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니까는 손 모양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쫄깃한 반죽을 떼어서 동글동글하게 빚고 꾹 눌러서 만드는 쑥개떡. 만들기도 정말 쉽고 재밌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쑥개떡이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찜기에 올려서 찌면 되는데요. 4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쑥개떡을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붙으니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붙지 않게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보시고 이제 이게 더 식었을 때가 더 맛있다는 거. 방금 전에 쑥개떡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요즘 같은 봄에 쑥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향기로운 쑥향 가득한 쑥개떡!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낭만과 여유를 찾아 떠난 천년 여행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매봉제 쉼터 구간인데요. 봄을 맞아 정원 여기저기에 아기자기한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실록이 푸른 계절을 맞아 하얗게 때론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색과 모습을 자랑하는 야생화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종도 있다는데요. 들꽃을 사랑하는 홍성 주민들이 모여 연구회를 만들고 함께 공부해서 정성껏 심고 가꾼 결과라고 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을 보니 문득 이름이 궁금해졌는데요. 아니 꽃 모양이요. 예. 꼭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방울들 같기도 하고. 예, 예. 금낭화라고 그 우리한테 행운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 아. 색부터 아름다운 꽃차. 향기는 물론 다양한 효능도 있다는데요. 메리골드고 빨간 거는 장미입니다. 오, 그러면 꽃차를 이곳에 오면 마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선방각들 오시면은 항상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입니다. 오, 노란 빛깔이 벌써부터 예. 너무 예뻐서. 먼저 노란 빛깔의 메리골드 차부터 마셔봤는데요. 진하게 퍼져오는 향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홍성으로 놀러오세요. 역사와 정취가 살아있는 안회당과 여하정이 자리하고 향긋한 쑥개떡을 만날 수 있는 시장과 꽃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곳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네,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5월 추억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중간 선물 받으신 나영님께서 5월은 딸 아이가 평생 한번 있는 베넷 머리를 밀었어요. 예쁜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빌어주는 6월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네요. 저희 딸 귀엽죠? 아, 정말 귀엽네요. 인형 같네요, 인형. 그러니까요. 네. 진짜 평생 한 번 있는 베넷 머리잖아요. 네네. 저도 베넷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숱이 많고 풍성하게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나영님의 따님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한번 빌어드릴까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더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정말 되면은 예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더위 많이 타서 6월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이런 6월은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자켓을 벗으시면 되는데 계속 입고 계시니까. 네. 다음 문자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4357번님께서 축제의 계절 5월에 부안에 다녀왔어요. 부안 마실 축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아, 부안 마실 축제 다녀오셨구나. 이렇게 달림 위에서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글짓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한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마실 축제 말 그대로 정말 산책 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축제 이름 그대로 편안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축제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따님과 어머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좋습니다.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가족분들이 함께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엄마 생각나요. 아, 그래요? 네, 보고 싶네요. 자,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7191번님께서 남원 운봉의 라벤더 축제장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지요? 향기에 푹 빠져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었답니다. 라고. 사랑에 빠지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뒤편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남녀분이 서로 찍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연출되지 않았을까. 네. 남자분이 찍어주셨다. 사랑하는 분이 봤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5월이 또 행복한 그런 행사가 참 많은 달이었잖아요. 뭐 경사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것처럼 저렇게 꽃도 피고 행복한 날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의 꽃을 선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번 5월은 축제도 많았고 정말 행사도 많고 경사도 많았잖아요. 우동아 씨도 네. 그렇고요. 네, 통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꽃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 보내주셔서 정말 또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네. 자, 312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월은 제가 9년 만에 야. 늦둥이 딸을 얻은 달이에요.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됐어요. 우리 딸들 너무 예쁘죠? 라고 일단은 축하드립니다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게 뭔가 행복보다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9년 만에 정말 귀하게 얻은 딸과 첫째 딸, 사랑스러운 첫째 딸이 저렇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가히 오늘의 그 베스트 샷이 아닐까. 오. 맞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동생 아껴주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쭉쭉 살 것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할게요. 자,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자, 4890번님. 지난주 토요일 제 환갑 생일에 8남매를 모두 초대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지 못할 생일이었어요. 라고 생일의 주인공이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가족입니다. 정말 대가족. 대가족이시네요. 든든하네요. 그러게요. 보고만 있어도 꽉 차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도 꽉 차고요. 야, 지금까지 전북이 참 좋다 하면서 네. 정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대 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환갑이 아니라 100세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만수무강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요. 문자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다섯 분 모두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말에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북 무용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8회 전북 무용제가 다음 달 5일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현대무용과 발레, 한국무용 등 모두 다섯 팀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창작 무용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수공예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 전주수작이 펼쳐집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공예 명인들과 함께하는 수작 콘서트를 비롯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거마공원 일대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한재조영 작가협회가 17번째 전시를 선보입니다. 한재를 이용한 독특한 입체 작품부터 한재 의상까지 한재 조형적 아름다움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6월 3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변신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모습을 찍을 1인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이 선발된 분들은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 크리에이터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콘텐츠 제작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다가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와,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전국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오션뷰에서 즐기는 바다와 노을 대천 데이나이스 호텔,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